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교차가 큰 날씨에 다들 피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화해못, 화장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스킨케어, 아이덤케어. 요즘 화장품 광고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과연 믿을만한 화장품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같은 일반인인 저희가 각자의 최애템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한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최애템을 소개시켜드리는 날인데 제가 화장을 이렇게 많이 안 해서 어떤 제품을 소개시켜줄까 생각을 하다가 화장의 마무리는 클렌징이라는 그런 뜻이 있듯이 제가 클렌징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클렌징 제품은 BICT 안티폴루션 앤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인데 제가 이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에는 화장품 펄에 엄청 많이 바르고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장을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씻어봤는데요. 이렇게 육안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 제가 스킨에 손을 묻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와 같이 화알못인 친구들도 이 제품 하나 하면 깨끗이 세안할 수 있다, 화해못에서 거듭날 수 있다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클렌징이 되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일단 사용하기도 편하고 미세먼지와 블랙헤드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고 그런 기초 화장이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초 화장을 지우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쿠아색. 아쿠아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저의 화장실이고요. 제가 쓰는 팩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새가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지금 엄청 건조해요. 되게 고민인 게 피부 화장을 많이 하는 저에게는 너무 피부가 뜨는 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다시 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너무 젖어버렸어. 이건데요. 이거 이름이 뭐지? 에센허브 티트리 토너 패드예요. 이게 우선 향이 근데 이게 팩이 아니고 허브 향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무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에 쉽게 달라붙일 수 있습니다. 되게 저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데 그래도 예민한 사람 치고는 맞는 편리한 팩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아침에 피부가 어떤지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여드름이 나서 완전 예민한 상태예요. 불긋불긋합니다. 네, 이제 클렌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클렌징 크림으로 볼을 닦아요. 이렇게 화장을 지우면 여기 원래 빨간 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얘를 올립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이거를 이렇게
20분씩 붙이고 잤어요. 티트리 토너 팩을 한 뒤 며칠 뒤의 모습인데요. 여드름이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많이 피부가 진정된 것 같아요. 패드인데요. 이게 원래 팩하면 알죠? 그 얼굴 모양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 다 묻고 맞추기 귀찮잖아요. 막 이렇게 흐르고. 근데 얘는 딱 동그래가지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돼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화이웃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도 귀찮고 관리도 정말 안 하는데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수분 관리 정말 필요 없고 야작을 많이 하는데 야작할 때까지 촉촉해요. 그 진짜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는 화장품이고 아이크림, 앰플 이런 걸 잘 몰라서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피부관리는 안 해도 미간하고 코하고 입술 밑에 여기는 꼭 피지관리를 하거든요. 다른 부분 관리는 안 해도 티 안 나는 것 같은데 피지관리는 안 하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저의 최애템은 포어클리어 수필 워크팩입니다. 이 팩은 먼저 뽑히는 건 당연히 잘 뽑는 건데 엄청 순해요. 제가 한때 피지 없앤다고 손을 엄청 짜고 엄청 강력한 코팩을 한번 써봤었는데요. 여기 전체에 뾰루지 같은 게 엄청 올라왔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 뾰루지가 난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코팩 하면 여기 모공 엄청 커져 있잖아요. 이거는 탄닌 포어라고 식물성 특허 성분? 그게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공도 커지는 게 진짜 안 보인더라고요. 완전 강추. 요새 과제 때문에 밤을 너무 많이 새서 화장도 막 안 지우고 이러느라 또 피지가 엄청 올라왔는데 바로 사용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하고 엄청 약한데 이거를 쓰고 나서 지금 여기 뭐 난 적 있어 한 번도 없고 마르기도 되게 빨리 마라서 귀찮지도 않고 좋아요. 이거 진짜 한번 꼭 써보세요. 자 여기까지 준비한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각자 준비한 영상을 처음 보면서 리액션을 했는데 다들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한 것 같아요. 누구는 브이로그처럼 하고 누구는 되게 광고처럼 해주셨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이 CF 이 제품이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갑분싸. 갑분싸.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블랙캡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요거 아정 누나가 이거 진짜? 추천해준 것 때문에 꼭 사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좋아요. 얘도 좋아요.
근데 진짜 네 가지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다이소에서 클렌징 폼 써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아, 클렌징.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